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에 착수한 건 2021년 9월 28일. 이후 꼭 2년 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의혹, 성남FC 후원금 의혹, 백현동과 대북송금, 위증교사 의혹까지 6개 사건 수사가 동시다발로 이뤄졌습니다. 그리고 어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는 검찰의 첫 시험대였습니다. 결과는 기각.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판사 앞에만 나오라던 검찰 주장에 빛이 바랜 겁니다.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에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, 즉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. 특히 영장 기각 사유가 이재명 대표가 몸통이란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거였다는 게 검찰엔 뼈아픈 대목이었습니다. 한동훈 장관은 수사의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고,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당 대표에 대해 정치적 고려를 한 것 같다고 법원에 화살을 돌렸습니다.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,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또 변질되지도 않습니다. 수사팀은 기자들을 불러 모아 모든 위법 행위에서 이득을 보는 건 이 대표라고 강조했고, 조폭도 칼은 아랫사람이 든다는 날선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. 영장 기각 사유는 수사적 표현이다. 법원이 형사소송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.